내가 만든 로봇 멋지지? 우와, 정말 멋지다. 아니, 근데 어떻게 방귀를 낀다는 거야? 잘 봐. 여기에다 입을 대고 바람을 세게 불면 자. 진짜 방귀가 나왔어. 야, 아니 어떻게 방귀가 나온 거야? 신기하다. 아이, 뭐 이 정도 가지고 놀라기는. 예? 방귀학교 반장인 애구님에겐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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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운 일이지. 자, 여기 상자 안을 잘 보면 방귀 끼는 로봇, 그게 뭐가 멋있냐? 난 진짜 멋진 방귀 로봇 보여줄 수 있거든. 네가? 그럼 어디 보여줘봐봐. 이렇게 이렇게 로봇처럼 움직이다가 로봇이 뭐 그렇게 이상하게 움직이냐? 참. 그래도 방귀만 잘 끼면 방귀 로봇이지. 이렇게. 뿡뿡아, 로봇이 뭐 그래? 이상해. 이상해? 뿡뿡이도 참. 아니 로봇이라면 이렇게 움직여줘야지. 뭐 인치키 인치키. 나는 짜잔 로봇 뚱뚱뚱뚱뚱. 우리도 할래요. 뻥치기 뻥치기. 나는 뻥그 로봇. 뻥치기 뻥치기. 나는 뻥그 로봇. 잘하죠, 그쵸? 그래, 바로 그거지. 아, 뿡뿡이한테도 가르쳐줄걸. 가만. 난다, 난다, 생각난다! 뿡뿡이의 멋진 로봇 변신! 멋진 로봇 변신? 기대해.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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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신! 변신 성공! 로봇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몸에 꼭 맞는 사이즈죠. 책상. 짜잔! 자, 어디 보자. 뿡뿡이한테 꼭 맞는 크기가 이 정도는 돼야지. 어휴, 어디 들어가 볼까? 우와! 그렇지, 딱 맞는다. 비리비리 비리비리. 앞이 안 보인다. 앞이 안. 네, 앞이 안 보이는군요. 얼굴 크기에 맞게 모양을 뚫어줘야겠어요. 자, 자기 얼굴 크기에 맞게 구멍을 내줄 거예요. 이렇게요. 뚜둥 뚜둥 뚜둥. 아하, 오, 보인다 보여. 오, 하지만 팔을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 자, 팔을 뺄 수 있게 양쪽에 구멍을 뚫어줘야겠군요. 물론 양쪽 다 뚫어줘야 해요. 인치키. 아, 난 정말 멋지지가 않아. 아, 이건 너무 평범해. 안 되겠군. 좋아, 지금부터 멋진 로봇으로 변신! 짜잔! 멋진 로봇 완성! 멋지다! 인치키, 인치키, 인치키. 뿡뿡이한테 가볼까? 뿡뿡아! 인치키, 로봇이 간다. 비리비리, 비리비리. 비리비리, 나는요, 뿡뿡 로봇.
그래, 바로 그거야, 뿡뿡아. 이번에는 방귀 끼는 로봇 뿌이뿌이 아, 멋있다, 뿡뿡아. 정말 마음에 들어요, 짜잔형. 친구들한테도 보여주고 싶다. 그래? 그럼 우리 친구들도 불러서 같이 놀까? 우와, 좋아요. 뿡뿡이랑 로봇놀이 할 친구들 모두